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명하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종살이하던 예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인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 보면 북쪽에 떡상 있고 남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분향단입니다. 떡상의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떡상에는 거룩한 빵과 향기 나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이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 빵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상 위에는 항상 그 거룩한 빵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빵을 찾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지탱하게 하는 빵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살만이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참 음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빵을 찾잖아요. 햄버거를 찾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파티하고 연애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혼 구원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자신의 살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거룩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은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과연 우리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소를 밝힐 때 쓰는 도구입니다. 성소는요, 네 개의 덮개로 덮여 있고 창문 덮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을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거. 자, 불을 밝히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짭니다. 짠 그 기름을 제사장이 받아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지켜봐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불은 꺼집니다.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밤새 그 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철저한 헌신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려면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쳐 맞는 곳이에요.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